SWC 한국 대표인 팀 리퀴드의 히어로 손현덕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손현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WCS 아시아 파이널 다녀오시고 공부 계속 바쁘셨죠? 네, 오늘 MLG 갔다가 방금 도착했어요. 아, 되게 피곤하시겠어요. 네. 아시아 파이널 때도 굉장히 피곤해하셨는데. 네, 너무 피곤해요. 늘 피곤하시죠, 손현덕 선수는? 피로가 쌓여가지고 좀 계속 피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대회를 자주 나가는 것도 영향이 좀 클까요? 네, 아무래도 비행기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떤 그런 피로를 푸는 본인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오. 그냥 쉬는 거죠.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냥 치킨 같은 거. 아, 치킨. 저도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데 역시 치킨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쵸? 네. WCS 아시아 파이널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WC 한국 대표까지 또 무난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날도 굉장히 피곤해하셨는데 결국에는 대표선까지 뽑히셨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피곤함이 원동력이 아닐까, 확실히 이렇게 피곤하다는 건 연막작전이 아닐까. 아.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비법이시군요. 네. 손현덕 선수는 어디가 고향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거제도라고. 네, 경상남도 쪽이에요. 바다가 있는? 네. 아, 그렇군요. 어릴 때는 어떤 소년이었나요, 손현덕 선수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좀 게임도 많이 하고. 언제부터 주로 게임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스타크래프트 1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크래프트 1을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네, 계속.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주로 많이 했나요, 게임은?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은 약간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틀넷에서 잘하는 선수들, 뭐 이렇게 친구들 새로 사귀어서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했죠. 그때도 프로토스로?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법 유명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게임을 좀 한다 하면서 비틀넷에서는 조금. 네, 일단 뭐 고향에서도 거의 좀 유명. 스타크래프트로 좀 유명했고, 그리고 배틀넷에서도 나름 그때는 잘했거든요. 아, 그때는 잘했어. 네, 지금은 뭐. 아니, 왜요? 지금도 잘하시잖아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 2를 잘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넌 프로게이머를 해봐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고 제가 하려고 했어요. 아, 처음부터? 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꼭 프로게이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계기가? 그냥 그 예전에 막 TV 스타크래프트 방송 있잖아요. 막 네. 경기 그런 거 보면서 유명한 선수들 뭐 이윤열 선수나 윤현 선수 이런 선수들 게임하는 거 보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선수는 둘 다 테란 선수잖아요. 네. 박정석 선수. 아, 네. 그렇죠.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프로토스 선수였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럼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약간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그냥 처음에는 뭐 어렸으니까 그냥 잠깐 그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맨날 밤새서 열심히 연습하고 뭐
작은 대회라도 나가서 이렇게 입상하는 거 약간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밀어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크게 반대가 없으셨군요. 네. 그냥 저희 부모님은 좀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좀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게임인데 그리고 뭔가 좀 게임을 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시나 하셨어요? 뭐 걱정하셨겠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래도 아들이 열심히 하고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게 된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17살 때부터 이렇게 팀에 입단해서 정식으로 프로팀 입단해서 이제 서울 나와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7살에 혼자 서울로 혼자 와서 네, 좀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지금? 그냥 뭐 어린 나이에 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니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타지 생활이니까 부모님 없이 그냥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네.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좀 송윤도 선수를 힘들게 했던 게 아무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좀 상식병 같은 그런 거였나요? 그냥 부모님 말고도 그냥 이것저것 힘든 게 많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또 일단은 스타크래프트 1 선수 생활을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1으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일이 좀 잘 풀렸어요 선수 생활은? 아니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팀에 들어갔는데. 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벽이 완전 확 느껴지더라고요. 프로 선수들이 확실히 네. 벽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랭킹전 같은 거 하면은 막 거의 꼴찌는 안 했는데 꼴찌 바로 앞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혼자. 네, 그랬어요. 본인은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그런 프로라는 네. 세계가 되게 냉정했군요. 네. 그래서 그 슬럼프를 였던 거죠? 어머니 말하면 약간 시작하자마자.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외적으로도 약간 신경 써야 할게 많더라고요. 그쪽 세계에서는 약간 윗사람한테도 되게 잘해야 되고 네. 뭔가 게임만 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은 좀 많이 달랐군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힘든 부분을? 그냥 딱히 뭐 특별히 해결할 방법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주위 형들이나 선배 형들 말 들으면서 그냥 부모님한테도 네. 뭐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간이었겠네요. 네. 언제부터 조금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그런 거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 1 할 때는 네, 거의 계속...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네, 제가 거기서 네. 특별한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거의 네, 실력에 비해 좀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시절들이라서. 실제로는 송현도 선수도 스타크래프트 1 할 때 굉장히 실력자라고 들었으나 사실은 결과가 생각보다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안 나와서 네. 팬분들도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고 부모님도 많이 안타까워 하셨겠네요. 네,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때. 그렇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본인이 힘들었겠죠. 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2로 넘어오게 됐어요.
스타크래프트 2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딱 스타크래프트 1을 접고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2를 하겠다고 이게 스타크래프트 2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2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나요? 처음에는 스타크래프트 2가 나온지도 몰랐고 그냥 스타크래프트 1 생활 이렇게 프로게이머 생활 하다가 할 때는 또 많이 힘드니까 그냥 학교 생활이 하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네. 그 게임 때문에 제가 학교를 많이 못 다녀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싶고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처럼 그냥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미련도 남고 약간 게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계속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다가 스타크래프트 2 나온 거 알게 돼서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1이랑 그래도 비슷한 게임이니까 네.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1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미련도 있었고 약간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 해봤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1에서 못 이룬 꿈 스타 2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도전해보자는 식으로 한번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때 뭔가 내린 결정이 다행히 좋은 결과가 네.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한 번의 이제 실패라고 하긴 못하지만 좌절이랄까 뭔가 그런 좀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뭔가 약간 포기를 하고 또 다시 뭔가 도전을 하는 거라 부담도 많았을 텐데 네. 그 부담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그 힘들고 좌절했던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터뷰하는 중에 지금 고양이가 난이 브랜드예요. 이 고양이는 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외국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데려왔더라고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데리고 와서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애완동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키우고 있어요. 뭔가 송현도 선수 머리 색깔과 좀 비슷해요. 털 색깔이. 네. 지금 보면 숙소에 있는 의자가 전부 다 고양이 네. 발톱 때문에 여기 다 새 거였는데 네 아유 굉장히 예쁘게 네. 생겼네요. 지금 본인도 인터뷰에 나오겠다고 난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예쁘게 봐주세요.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팀리퀴드로 옮기게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팀리퀴드로 옮긴다는 거에서 되게 놀라실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외 팀으로 가는 경우가 그 송현도 선수 갈 때만 해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팀 리퀴드에서도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제 입단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해외 팀에 갈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때 OGS 팀에서 생활하던 그 리퀴드 지금 이지혁인데 네. 그 크리스 선수나 진로 조나단 선수나 뭐 헤이더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필리키드에 있는 외국 선수들이 제가 연습 때 그때도 약간 처음에는 연습 때는 잘했는데 약간 성적이 안 나왔어요. 예선을 못 뚫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그런 걸 좀 안타까웠는지 좀 저를 좋게 생각하시고 팀 구단주한테 이렇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제가 들어갔었어요. 팀리퀴드 들어가면서부터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느끼시죠? 좀. 네. 그게 좀 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선. 어떤 게 조금 더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 기회 같은 것도 한국 좀 더 많이 생겼었고 좀 더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해외 대회도 좀 굉장히 자주 나가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 대회보다는 해외 대회가 좀 더 편한가요? 그냥 뭐 특별히 편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네 다 편하긴 한데 예전에는 약간 봄TV 거기 한국 GSL 경기장에서는 약간 네. 긴장이 좀 더 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좀 더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군요. 네. 여러모로 팀 리퀴드에 들어간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워낙 이렇게 좀 요즘 들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좀 송현덕 선수를 라이벌 내지는 좀 롤모델 이런 걸 좀 꼽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송현덕 선수한테 너를 꺾고 싶다라든지. 아니요, 전혀 그런 선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많던데요? 들어오긴. 모르겠어요. 네. 본인은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어요? 같은 프로토스요? 같은 프로토스도 괜찮고 뭐 다른 종류 선수도 괜찮고. 그냥 모르겠어요. 라이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이기고 싶은 선수는 많죠. 뭐 대표적인 선수를 꼽자면? 그냥 뭐 정윤종 선수랑. 정윤종 선수는 모든 선수의 적이군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윤종 선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BWC를 곧 가게 되잖아요. 네. 많은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선수는 꼭 만나서 내가 이겨보고 싶다 하는 상대가 혹시 있나요? 이번 MLG에서 약간 스칼렛 선수한테 네. 좀 처참하게 좀 졌거든요. 네. 그래서 스칼렛 선수랑도 다시 해보고 싶고 아니면 스테파노 선수랑도 솔직히 좀 이기기 힘든데 네. 네 다시 하면 그래도 꼭 이겨보고 싶어요. 스칼렛 선수는 굉장히 지금 불의의 이격을 당한 셈이 됐어요. 그쵸? 네. 이제 뒤에 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2-1로 졌어요? 네. 네. 한번 되짚어보자면 어떻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때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인정하는데 네. 밸런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네. 요즘 들어서 저희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대회 중에서도 약간 네. 제가 되게 유리했거든요. 네. 되게 세 번째 경기에서 제가 다 막 견제하고 막 다 털고 막 이제 이겨야 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그 묵은 감충 그 조합을 이길 수가 없어서 되게 네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그 조합으로 이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할 법을 좀 네. 대회 전까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 선수들은 지금 또 저그 선수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네.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좀 괴롭겠네요. 네. 더블시가서 송현덕 선수는 개인 방송을 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또 그 시간에 짬을 내서 또 개인 방송을 하세요? 그냥 개인 방송하면 좀 부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른 모든 선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 방송 하면은 연습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뭘 주로 해요? 개인 방송을 하면 얘기를 좀 하나요? 그냥 채팅 같은 걸로. 제가 마이크 같은 거는 잘 안 쓰는데 네. 채팅으로 그냥 팬분들이랑 팬분들이 뭐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고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레더 위주로 게임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영어도 하시나요? 네, 영어도. 오, 영어를 잘 하시겠네요? 그렇게 잘 하진 않는데 네. 그냥 배우려고 그런 방송 하면서도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죠, 시청자분들이? 뭐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예전에 비하면 또 쫄은 거기 때문에. 왜 갑자기 요즘에 요즘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쫄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많이 쫄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개인 방송을 봐주시는 팬들에게 살짝 인사를 해주시면 그냥 뭐 그냥 뭐 감사드리죠. 항상 이렇게 또 안 봐주시면은 약간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러는데 꼭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은 이렇게 꼭 챙겨 봐주시니까 항상 감사드리죠. BWC 한국 대표가 되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진짜로 한국을 대표해서 각국 선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장 고마운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해외방 대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시기엔 좀 힘드시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바쁘신데도 항상 경기를 항상 챙겨 보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막 새벽에도 항상 보시더라고요. 야, 정말 멋진 부모님들이시네요. 네. 손흥민 선수는 게임 말고 다른 마음 하는 거 없어요? 뭐 고양이 키우는 거 말고? 그냥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드라마를? 네.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요즘에 착한 남자. 누구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착한 남자는? 그 여배우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나오시잖아요. 두 분 중에 오늘. 그 이름이 뭐였죠? 성기. 문채원 씨? 아, 네. 아주 연기도 잘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박시현 씨보다 문채원 씨가 더. 네. 이렇게 또 손현도 선수의 이상형 스타일이 약간. 문채원이 예쁘죠. 약간 그렇게 좀 강아지 같은 인상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착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매력적인. 네. 여자친구는 아직 없죠? 네. 그럼 문채원 씨 같은 분이 여자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존재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 왜요? 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BWC가 열릴 거잖아요. 네. WCS 아시아 파이널도 중국에서 했고 이번에 또 BWC도 열리는데 중국에서 그런 대회를 해본 소감은 어때요? 그때 중국 처음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처음 가보셨군요. 네, 중국을 다른 데는 많이 가봤는데 중국은 처음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약간 상해가 약간 유혹 느낌도 나고 네. 되게 저한테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음식도 괜찮으셨어요? 음식은 네. 네,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보내셨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단의 심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군단의 심장 플레이를 한번 해보셨나요? 예전에 딱 한번 해보겠는데 네. 딱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또 패치가 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때 해본 소감으로는 프로토스는 좀 어떻던가요? 그냥 많이 안 해봤는데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뭔가 네. 좀 더 터치가 더 돼서 좀 그런 많은 견제할 수 있는 많은 유닛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빅더블씨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팀 빅키드의 히어로 손현덕 선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